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86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북 경제를 점검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경제의 충격적인 상황부터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어제 OECD가 공개한 22개 회원국 1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나라가 0.34%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상장사 실적 분석 결과를 봐도 573개 상장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이 36.9%나 감소해서 사상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상장사 네 곳 중에 한 곳이 적자인 것이죠.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환율도 12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충격적인 고용 동향까지 포함하면은 우리 경제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2주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본 결과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경기 상황임을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정책을 점검해서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일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여당은 여당과 정부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OECD 2위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는데 성장률 꼴찌가 성공한 경제입니까?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청년 세대 고용이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와 보고 하는 말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청년 세대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국가재정회의에서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가 채무 비율은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 경제부총리에게 대통령은 40대의 근거가 뭐냐고 따지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국가 채무 40% 선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경제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정책 전환을 결단한다면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끝끝내 잘못된 정책을 고집한다면 우리 당은 경제 폭망을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더 결연히 맞서 싸울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북 경제도 지금 최악의 붕괴 직전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전북의 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참담한 수준입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7.6%나 줄어들었습니다. 건설 수준은 무려 25.2%가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15.5%나 줄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인구까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1분기에만도 전북을 떠난 인구가 4,878명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70%에 달하는 3,818명이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산업이 붕괴하고 청년들이 다 떠나면 결국 전북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루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산 확보율이 6.5%에 불과합니다. GM 군산공장 매각 논의가 잘 진행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하지만은 이것도 재가동까지는 최소 2년을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지원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전북을 농생명 특화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고 전북의 소재 산업과 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전북 도민 여러분께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익산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을 비롯한 우리 당의 약속을 속도감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우리 당의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보리 대회 지원 법안도 우리 당 주도로 통과됐는데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착착 자리를 잡아가는 새만금에 대통령 한마디로 느닷없이 태양광이 들어선다고 해서 참 걱정입니다. 최소 6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실제로 경제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칫 전북에 또 다른 부담만 지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우리 당은 새만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태양광의 부작용과 역효과는 철저하게 검증해 나갈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정권의 고집으로 새만금 개발이 망가진다면 그 책임은 모두 대통령과 이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회가 새만금에 왔습니다. 전북도민의 염원과 우리 국토자원의 미래 희망이 모두 깃든 곳입니다. 그러나 이 새만금을 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지금 그들의 이념 경제 정책인 탈원전 거점 지역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큰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새만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빚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새만금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결국 낮은 효율 그리고 경제성으로 인해서 사실상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주민 여론조차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큰 우려를 표시합니다. 이러한 부분 국회에서 잘 꼼꼼히 살펴서 저희 당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전북 경제와 새만금의 진정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디즈레일리 영국 수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야말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통계 이 모두를 가지고 경제 실정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뭐 대표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국 수석,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나서서 일자리에 관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혈세 억지 일자리 통계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말 그대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입니다. 게다가 지금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8천억이 줄어서 내년도 역시 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 쓸 시점에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내년은 500조 원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제 마이너스 통장 나라 살림입니다. 국민 세금 갖다 쓰는 정부가 빚까지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 채무가 GDP 대비 40%를 넘습니다.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하면 60% 대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최훈열 의원이 엊그저께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서 이 40%의 근거를 묻는 대통령께 자세히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40%는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을 설명드렸다고 합니다. 이 문 대통령께서 지금 과거와 달리 야당 대표 시절과 달리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묻고 싶습니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재정 건전성 파괴 없는 예산안은 안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텅텅 비어가는 국고에 결국 억지 세금을 매겨서 또다시 채워넣으려고 합니다. 인천공항공사에 종부세 800억 부과한다고 합니다. 종교단체에도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조세 부담, 준조세 부담은 모두 국민에게 떠넘겨집니다. 소주값, 냉면값, 치킨값도 한마디로 최저임금 폭탄,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소득주도 폭등 중입니다. 게다가 공시지가까지 무분별하게 올려서 이제 7월 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종부세까지 털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과세와 재정 파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강탈이자 재산 침해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묻지마 추경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묻지마 추경, 재정 고갈을 앞당기는 경제 파멸 정책입니다. 경제 파멸 정책입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가 아니라 바로 20, 30대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경은 고성 산불, 포항 지진, 미세먼지 등 재해 추경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생활비가 걱정되는 국민들 앞에서 슈퍼 예산 편성, 선거 추경 운운하는 것 자체가 폭정입니다. 당장 이 재정 파괴를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북한에게 이 식량 지원하고 개성공단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 주고 뺨 맞는 대북 정책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되는지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국민들 분노가 가시지 않았는데 식량으로 한번 달래겠다고 하는 정부에 대해서 북한은 약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북한에 우리 농민들의 땀과 눈물이 어린 쌀을 갖다 바치는 것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점점 더 친문 운동권 서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17일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연 잘 아실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더니 지금 현직 판사가 이 변호사를 거쳐서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 되었습니다. 균형 인사 비서관도 역시 여당 당직자가 인선되었습니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많으면 8곳 부처 차관을 청와대 참모 라인으로 교체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제 외교참사 친북 통일부, 무기력 국방부마저도 끝내 차관들조차도 친문 서클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행정부 수장을 민주주의 절차로 선출하는 경우에 그 민주주의의 관료는 반드시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 경험 갖춘 관료를 배척하고 오직 대통령 측근 정치인으로 채워넣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정권을 국민이 아닌 특정 세력을 위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친문 서클 정권으로는 결코 경제를 살리지 못합니다. 친문 클럽에 장악당한 공무원 조직은 결코 객관적인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친문 순혈주의 인사는 무능 정부를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네, 약속의 땅, 미래의 땅, 이곳 새만금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여기 개최된 점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5.18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39주년 5.18 기념식은 진심으로 통합과 화합의 기념식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랬습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분열주의자들에 의해서 갈등과 분열의 반쪽짜리 기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5.18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 하고 가면 간다고 뭐라 하고 이런 이 갈등의 기념식이 이제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이 정치권은 기념식 전부터 편가리기에 일관해 왔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독재자의 후예라는 그런 말로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역사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묻겠습니다. 5.18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사형선고까지 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하나의 척결을 통해 더 이상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개혁한 김영삼 정부가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을 종식시킨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위대한 정당입니다. 만약 김영삼 정부가 탄생되지 않았다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도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93년 5월 특별 담화를 통해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습니다. 5.18 민주모형 역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성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만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또한 5.18 민주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한 정치인이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0년 9월 17일 군부에 의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전 고문과 옥고를 치른 당사자였습니다. 그분께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국민 대통합의 대의를 위해 특별 사면을 결정하셨습니다. 국민 대통합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알고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5.18을 진영 논리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 조경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더 이상 5.18은 강주의 전유물이 또한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5.18은 대한민국 모두의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함께 추모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더 이상 정치적 공세로 또 국민 분열의 먹잇감으로 삼지 말아주길 바랍니다. 이미 20년, 30년 전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 통합의 큰 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정치권은 어떻게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서 그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참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분들을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18 기념식 이후 열리는 첫 최고위원회가 군산에서 개최한 이유는 국민 통합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작은 몸부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제가 풍전등화입니다. 사실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전북에 오면서 우리 생각나는 것이 우리 경제 개발, 경제를 주도하셨고 설계하셨던 분들이 이곳 전북 출신 분들입니다. 제가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모시고 일을 했던 진영 경제부총리, 강현욱 장관님, 지사님, 의원님, 강봉균 장관님, 의원님 모두가 경제를 설계했던 분입니다. 박승 총재님, 지금도 또 학계 석학으로 계시는 전 연세대학교 총장하신 정가병 우리 총장님도 이곳 전북입니다. 이분들의 주도로, 헌신으로 1960년대 초반에 북한에 비해서 수출은 반, 소득도 3분의 2밖에 안 되던 우리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제11위, 수출 6위, 3만 불 소득, 5천만 인구를 이루어내신 분들이 전북의 출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경제가 마이너스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IMF 이후 21년 만에 최악입니다. 전북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제가 그러니까 전북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북의 GRDP, 지역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15년째 12등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1인당 GRDP는 650만 원 정도 부족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도 5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경제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광업 군산조선소가 작년 7월에 가동 중단했습니다. 금년 2월에는 GM군산공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전북의 일자리가 산업의 중추제조업에서부터 증발하고 있습니다. 3040이 가장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어르신들 공공 알바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분기에만 전북에 1020이 4,878명이 전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학계와 언론의 지적이 공통적으로 90% 이상이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우등생 경제의 위기는 정책 실패가 가져온 국내 요인으로부터의 위기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내관으로 대통령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인식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더 많은 세금을 퍼부어서 재정을 지출을 확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했는데 같은 날 우리 KDI에서 같은 날 발표한 것을 보면은 규제와 기술, 노동개혁 이런 쪽에 획기적인 혁신 없이 돈만 써대면은 앞으로 10년간 경제 성장률이 1%로 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기본적인 이유가 정부의 재정 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경제 구조 개혁 부진으로 인해서 생산성 하락이 초래한 경제 부진이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실력 있는 KDI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북 경제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공약으로 전북에 대해서 43개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중에 그나마 시작된 게 11개밖에 없습니다. 예산이 얼마 뒤갔냐 보니까 6%밖에 뒤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임기 내에 한 개도 완공시키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공약도 정부가 손바닥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북 도민과 그리고 국회의원 똘똘 뭉쳐서 경제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은 뭐 연동형 선거제도라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언론에서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호남의 28개 1위석 중에서 7석을 줄이게 되는데 특히 전북은 그나마 10명이 있는 국회의원도 3명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지역구는 총 면적이 서울의 4.6배에 달하고 있고 남원, 임실, 순창도 서울보다 3배 이상 늘습니다. 농어촌에 특별선거구를 마련해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한두 명이라도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3석이나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밤을 새워 몸으로 막아왔고 또 지금도 민생대장정으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모시고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적어도 전북에서만큼은, 호남에서만큼은 선거법이 민생인 이유입니다. 이제 다시 경제입니다. 경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입니다. 산업화를 이뤄냈고 민주화를 앞당긴 자유한국당입니다. 황교안 대표님의 민생대장정,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원내투쟁이 투쟁에 전북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 최고위원입니다. 저는 군산에 그 최초로 근무했던 여자 검사였습니다. 그 당시 아이들이 그 유치원에 다녔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학생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나운동은 지금 어떻게 모습이 변했는지 무지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압강옥 그 식당은 여전히 사람이 많은지, 그 다음에 군산은 그때 제 생각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참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옛날을 생각하면서 이 대목을 떠올려 봅니다. 2015년도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에 비추어 봤을 때 마지노선 40%를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문재인 대표는 2019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노선, 국가 채무 비율 마지노선 40%는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냐? 60%다. 마지노선이 60%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입니까? 같은 분? 다른 분? 우리를 엄청 헷갈리게 하십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이고 또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우리는 공기업 그 부채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겁니다. 재정이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40% 마지노선을 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화 속 제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 부도의 날. 그리스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로 또 전문가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 때리고 있는데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으십니다. 여기 언론인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제 뛰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지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분입니다. 문재인 대표랑. 제발 옛날에 마지노선 40%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근거를 물어보시면 안 되죠. 제발 그 마지노선 40%가 뭐였는지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공약은 10개 과제 30개 세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추진이 미흡해서 낙제점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농생명 분야는 절반이 넘는 사업이 미착수 상태고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은 올해 4월 금융위에서 유보가 됐습니다. 사실상 무산된 것입니다. 30년 걸려 이룬 이곳 새방금도 문재인 정부에 의해 고작 태양광 조성단지로 전락하게 생겼습니다. 전북 군산 또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극복되지 못해 올해 4월 다시 연장이 됐습니다. 전북에 대한 장밋빛 공약 실천은 버리고 경제 침체만을 주고 있다는 전북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문재인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와대 해명이 솔직했더라면 오늘 발언을 추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현장 상황을 바로 뒤에서 생생히 목도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여사의 제1야당 대표 악수 패싱, 의도적이었건 우발적이었건 사력 입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솔직히 경솔했다 한마디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더 못됐습니다. 여사가 시간이 없어 일부 악수를 건너뛴 것이랍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황 대표를 건너뛴 다음 손학규 대표와 악수를 하고 옆 블럭에까지 가셔서 다른 당 대표, 지자체 장, 장관까지 악수를 하신 김정숙 여사께서 시간이 없어 유독 제1야당 대표만 악수를 하지 않았다는 건 더욱 황당한 해명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정확히 황 대표를 응시하고도 지나갔습니다. 이는 오느라 고생했다 말하며 건넨 대통령의 악수도 무색하게 한 행동입니다. 무엇이 청와대의 진심입니까? 정치권 경색을 푸는데 청와대의 통 큰 제스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영부인의 사력 입지 못한 행동과 못된 해명으로 청와대 스스로가 소통의 공을 더 멀리 보내는 것 같습니다. 왜 유독 제1야당 대표에게만 야박하십니까? 영부인의 제1야당 대표 악수 패싱은 논란 그 자체가 매우 씁쓸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말 동안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통령이 스스로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될 의지도 그리고 그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했던 그런 주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오후에 경제부총리가 추경안을 들고 또 저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지난번 원내대표에게도 방문해서 추경안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오는 거 다분히 언론의식한 언론플레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일단은 정치 도의적으로도 대통령의 돌격 명령으로 국회가 난장판이 되고 국회에서 테러 수준의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추경안을 들이미는 것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내용 면에서도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사기 추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붙여놓고 실제 대부분의 금액이 총선용 경기부양용 추경안을 가지고 와서 들이미는 건데 이 경기부양용 총선용 추경 이거 내용 들여다보면 이 재정효과가 전혀 예상되지 않는 추경 쏟아부어도 경제가 살아날 리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대통령이 경제가 지금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왜 경기부양용 돈을 또 쏟아붓겠다는 것인가. 재난재해 추경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된 주민들에게 돌아갈 돈은 한 푼도 없는 그런 추경안을 가지고 와서 재난재해 추경이라고 국민을 속이는 이런 사기 추경을 들이밀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언론이 이 추경을 제대로 좀 분석해서 보도를 좀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만금의 이렇게 뜻깊은 장소에 단군일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이 현장에 와서 최고위원을 하는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만은 이 새만금 관련해서도 요즘 국민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문제는 문재인이다라는 이 말의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10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에 와서 갑자기 여의도 면적이 13배 되는 이 태양광 사업단지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전북 도민들 30년 기다렸더니 결국 한다는 게 태양광이냐 이런 반응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밝힌 내용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20년만 태양광하고 다시 철거해서 원래 목적대로 쓰겠다. 자, 6조 원의 시설 투자비 들여가지고 20년 운영해서 투자비 회수도 안 될 거라는 이런 예상이 지배적인데
그럼 20년 동안 뭐하러 이 태양광 사업을 여기다 하겠다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의견 또 지역의 지자체의 의견은 한번 제대로 듣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나라 국민 경제도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전북 지역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데 이 원인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고집 때문입니다. 이거 고쳐야만 전북 지역 경제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거 고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여론과 민심과 표로 심판해서 아, 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전북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 전북 도당 위원장이셨던 김항술, 정업시 구창군 당협위원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전북에서 열리고 있음에 대해서 아 이제 전북도 좀 새로운 희망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히 저 황교안 대표님과 나경원 원내대표님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님 뭐 정미경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김광림 최고위원님 신보라 최고위원님 그리고 우리 당의 중역들이 다 오셨는데 이것 자체가 새로운 전북의 출발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전북은 그동안 농업도시로서 우리나라의 생명창고를 관장했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산업사회의 발달의 전환으로 하여금 농업의 낙후산업으로 이제는 과거의 이 나라의 생명창고였던 어머니 전북을 좀 돌봐주셔야 됩니다. 새만금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약속할 것이고 탄소산업 그리고 금융 모두가 다 한국의 새 아침입니다. 그래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전북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이것이 새로운 전북의 새 아침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 이러한 전북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시고 한국과 함께하는 균형발전의 전북으로서 새로운 서해안 시대 진정한 청해진으로서의 전북에 다할 것을 전북도당도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